45원. 차례. 우와, 뭐야? 쩐다. 와, 방 조건 개쩐다 이거. 여관이 진짜였네. 으야. 으야. 오케이, 위로 올리고 바다. 자, 벽. 여태 지붕이 없었나요? 아, 여기에 다행히도 지붕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저렴한 숙박업소. 방을 단칸방식으로 만들 거고, 이제 이 위쪽이 고급 여관. 테라스를 만들자고? 그건 맨 위만 가능. 4층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든데 4층을 일반으로 두자고요? 아, 그래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4층을 바로 개발 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손님이 왔어. 1층은 원래 이제 접근성을 위해서 이렇게 왁자지껄한 게 맞고, 2층 고급, 자 3층 고급 숙박업소, 4층 저렴한 숙박업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기에서 또 바로 올립시다. 하고. 근데 높을수록 뷰가 좋지 않아요? 3층이나 4층이나 뭔 차이야? 뷰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1층 차이가지고 너네 163층이랑 162층 뷰 차이 말할 수 있어? 4층 걸어 올라가봐, 다리 부러져. 4층을 저렴한 업소로 먼저 개발하겠습니다. 3층은 나중에 하고. 너네 뷰가 중요해, 니네 다리가 중요해. 잘 생각하고 얘기해. 저희 집 5층인데 매일 다리 부러지겠네요. 매일 그렇게 5층을 걸어 올라가요? 아휴, 다리 튼실하시겠네. 안 힘들어? 힘들잖아 솔직히. 자, 일단은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긴 진짜 근데 저렴한 업소 같고, 딱 올라오니까 와 진짜 고급 느낌 확 난다. 그죠? 너무 멋있는데? 그리고 딱 조용해. 이 소리가 확 조용해지는 게 진짜 좋아요. 또 밤이 되었군요. 아, 빨리 숙박업소 차려보고 싶다. 자, 4층 숙박 해볼게요. 2700원 있으니까. 간단한 침대, 편안한 침대, 비단 침대, 단단한 침대, 멋진 침대. 어? 2인용도 있네? 잠시만요, 우리 이벤트예요? 다음날 이벤트예요? 됐네. 얘들아 준비해라, 마음의 준비, 털릴 준비. 일단 그냥 다음날 가서 돈을 한 만원 정도 벌고. 제발 막아주세요, 꺼져! 어, 됐다, 다행이다. 자, 보자고요. 다음 이벤트는 양송이. 조리법이 필요한데, 이 조리법을 얻으려면은 재료 150번 구매. 바로 달성. 음료 1450리터 리필. 이제 양송이도 구하러 가세요. 파이팅. 딱 100명 수용했네요 지금. 아, 이거 200명 수용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떡하지? 이 이상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 이게 진짜 딱 정원이란 말이야. 2층 바텀도 힘들대요? 널 힘들지 않게 해주는 마법의 금융치료가 있단다. 웃어, 웃으라고. 아, 이 인간들 안 움직이는 거 봐. 음료 그냥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 키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해가지고. 근데 그릇이 막 공중에 떠다녀요? 뭐지? 왜 이래? 야, 이상해. 이거 왜 이래? 좋은가 봐. 갑자기 분위기 호그 같아요. 위쪽 그릇인가? 아, 위쪽에 그릇이 그대로 있네. 위층 그릇이 왜 보이지? 어휴, 우르르 나간다. 밤 돼가지고. 아, 200명 못 얻었어.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 근데 엄청 많이 벌었다. 쩐다. 희귀 손님 200명 왔었었네. 대박. 앞으로는 전 그냥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이벤트로 인원을 채워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나 그냥 숙박업소 할래. 지금 꾸미자. 조명은 하나 예의상 달아주자. 오, 칸막이 이런 것도 있네. 와, 진짜 제대로 꾸밀 수 있겠다. 너무 재밌겠다. 일단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벽부터.
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4층 꼭 칸을 나눠야 돼요? 저렴한 곳인데? 오, 그러게? 어? 야, 너 머리 좋다. 쉐어하우스인 거지. 야, 근데 너무 군대도 아니고 침대가 너무 안 좋다. 아이, 좀 불쌍할 정도인데. 이 칸막이 있는 정도는 돼야지. 칸막이로 가볼까? 칸막이. 야, 마이크가 뭐예요? 칸막이. 어때, 이 정도 느낌? 2층 침대 어때요? 한 번에 많이 바뀌. 2층 침대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자,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한번 꾸며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봐요. 침대 겹치기 안 되냐고?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네.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90원. 이 방에 문이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방에 문이 없다는 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 방에 옷장이 없습니다. 아, 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네. 이거 방 놔둬야 되네. 아, 이거 그 숙박비 받을 수 있는 그건가 봐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방을 놔둬야지. 야, 이 정도면 안락하지 않아? 완전 서비스 많이 해준 건데. 어, 여기 45원 뜬다. 창문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바라는 게 많아. 자, 창문. 방 안에 어떠한 장식도 없습니다. 장식도 둬야 돼요? 아니, 나 쌍방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상하다. 됐다. 별 하나짜리. 45원. 우와, 뭐야? 쩐다! 와, 방 조건 개쩐다, 이거! 여관이 진짜였네. 이거 식당이 아니라 여관이 본격적으로 되는 이 시스템이. 별 한 개면은 이렇게 다섯 개 구색이 갖춰져야 되는군요. 방의 모든 옷장들이 2성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내가 구색을 갖춘 것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만 했는데도 1성이 넘어갔거든요? 2성도 체크가 돼 있으니까 옷장을 2성으로 바꾸고 그냥 2성 방으로 전부 다 만들게요. 그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자, 2성 옷장. 자,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45원. 아까 얼마였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가격을 내가 올리는 거지. 60원 정도로. 이게 나갈지 모르겠네. 80으로 올려볼까? 이러면 너무 비싼가? 아, 이게 빨간색 뜰 때까지 올려야 되나? 여러분. 150. 오오오오오, 이렇게 뜬다.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손님이 이 방에 묵을 확률이 39%입니다. 와, 야, 대박이야, 이거! 와, 와, 진짜 미쳤네, 게임? 87원?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게임. 자, 이제 겁나 박리담에 가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눌지. 두 칸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Later. 됐다. 됐다. 너만 정문으로서. 아, 여긴 그냥 쭉 하면 되려나? 아, 그러네. 여기는 지금 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쓰는데 여기는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네. 좀 사람 살만하게 변했네. 어? 좋아, 좋아. 와, 개 끝내준다, 게임. 아, 지금 벌써부터 두근두근 하거든요? 와, 이 게임 진짜 재밌다, 근데. 아, 너무 좋아, 이거. 미친 것 같아. 잠깐, 이거 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일단 방을 만들 수 있을 만큼만 만듭시다. 이거를, 이 옷걸이, 조명. 조명은 솔직히 안 달아도 되는데, 양심상. 아, 그리고 2성은 초 달아야 되네, 무조건. 이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창문.
아, 이 여길 왜 뚫었어? 와, 얘는 창문 어디다가 뚫어야 되냐? 얘 남의 방 옆 봐야 되는데? 아, 이렇게 복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나? 그럼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 어, 여긴 조금 더 싸게 받자, 대신에. 어때요? 야, 가격 내가 측정할 수 있잖아! 아, 개쩐다니까, 이 게임! 좀 싸게 받으면 되지. 야, 아쉬운 애들은 득달같이 달려든다고 이러는데. 복도에다가도 창문 내자고? 아이, 디테일. 됐지? 됐지? 여기다가도 창문. 됐어, 이거면 됐어. 얼마? 100%. 70%. 70%면 돼. 됐어. 87원. 87원으로 다 통일. 아쉬우면 돈 많이 내고 나중에 3층 가. 오케이. 똑같이 해, 똑같이. 아, 돈이 모자라요, 이제. 자, 다음날. 아! 너무 기대된다. 일단 장사부터 하고 보자. 하루에 8,100원 이상 벌기? 하루 종일 디저트만 서빙은 뭐야? 그렇게가 돼? 아, 메뉴를 디저트만 막아놓는 거구나. 다음날 해야겠다, 이거는. 내가 돈을 안 쓰면 근데 그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바텐더 돈 진짜 개 많이 처먹네. 안 웃고 있는 애 어딨어? 내가 본 거 올려줄게. 너 왜 우울해? 웃어. 밝고 화목한 풀동부, 어? 웃으라고. 입 벌려. 돈 들어간다. 아, 오늘 못 버나? 와, 8,100원을 못 버네. 음식이 생각보다 되게 안 나간다. 자, 나머지 다 맞고 디저트만 팔아보겠습니다. 와인 시음 이벤트 한번 하자. 모험은 성공적이었지만 재료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치 75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버리시겠습니까? 우와. 오케이. 이벤트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오늘은 금요일이고. 여관은 누가 돈 받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나 여관 쓰는 거 못 봤네? 아, 까비. 여관 쓰는 거 보고 싶었는데. 12시, 밤 10시쯤 되면 이제 슬슬 올라가지 않을까? 여관 하나가 흐트러져 있다고? 오! 잤나봐! 이거 어떻게 정리해? 와, 10,000원 넘었어요. 오늘 여관 싹 다 정비하겠습니다. 여관 관리 직원이 따로 있나? 진짜? 잠깐만. 룸 서비스. 뭔가 이렇게 받는 그런 카운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관 전문 종업원을 한 명 둡시다. 누가 제일 좋나? 매일 손님을 더 받는다. 아니면은 경험치 두 배 빨리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는 서빙을 안 할 거니까. 괜찮아요. 팁도 세 개네. 이 친구는 이제 4층만 관리를 할 건데. 룸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엄청 올라오는 애가 있어. 온다, 온다. 와, 청소하고 가네. 대박. 근데 고작 이 일을 시키려고 지금. 아, 근데 어차피 지금 돈이 남아 돌고 하니까요. 빨리 꾸며봅시다. 뭐야, 입구를 막아놨네? 미안하다. 됐다. 고, 이제 장식도 다 둬야 되지. 옷걸이. 와, 이 방은 어디다가 걸어야 되냐. 와, 난감하네. 아, 이 복도방이 많이 아쉽네. 침대 옆에다 이렇게? 아, 여기. 괜찮네, 위치. 여긴 여기가 나은 것 같은데? 야, 그냥 차라리 다 이렇게 두자. 여기다 이렇게 두자. 여기가 딱 맞아요, 지금 크기가.
뭐라고 이렇게 난 지금 초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이게 뭐라고. 됐지? 자, 이제 조명을 딱 두면 다 이성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이 아이템은 또 베개 옆에다가 설치해야 된대요. 그런 조건이 있네. 기가 막힌다. 됐지? 다 이성이지? 오케이. 자, 이제 가격 조정합시다. 다 87원으로 바꿀게요. 너무 이 70%가 너무 낮은가? 그냥 다 70원으로 통일할까? 70원? 아까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잤었던데. 네, 복도방은 훨씬 싸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가격을 이렇게 일일이 눌러야 되는 게 좀 그렇네. 근데 뭐 여러분들 복도방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거예요? 왜 그런 걸 심각하게 물어봐? 너네 여기서 잘 거니? 얘네는 60 됐지? 10골드나 싸게 줬어. 솔직히 차이 뭐 얼마나 난다고, 그지? 방 차이 뭐 어차피 다 쓰레기예요. 근데 10골드나 싸게 줬으면은 땡큐 땡큐지. 자, 됐다. 완벽해. 뭐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러운 듯? 됐어. 이제 곧 밤 되거든요? 봅시다.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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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여기서 잔다. 대박. 아, 근데 방금 방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네. 아이, 다음날 됐었어야 됐는데, 씨. 혼자 자네. 하루 종일 디저트만 서빙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오냐? 다음 날이 돼야 되나? Nope. 와, 아니네. 야, 그럼 술도 팔면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게? 어? 뭐야? 아, 이걸 안 했네. Nope. 이 음식은 진행 중인 이벤트에 필요하면 메뉴에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 또 이벤트 중이야? 아, 씨. 이벤트를 안 뺐구나. 자, 오늘도 어쨌든 돈을 열심히 벌어봅시다. 오늘 하루에 8100골드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로. 바짝 땡겨보자고. 사람들 다 나간다. 9시라고. 1200원 벌고? 어! 이 이벤트 1200원도 포함이네. 완두콩 스튜. 자, 완두콩 출장을 또 가야겠는걸? 자, 12시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요? 뭐지?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벤트라서 잠 안 자나? 몇 프로의 확률로 자는데? 전부 다 78%인데 다 캔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저는 이제 다 빼고 하루종일 수프만 서빙? 3등급 호텔방 소유. 오늘 디저트 한번 보자고. 오늘 하루종일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진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야지. 근데 이 정도가 적당하지. 빨갛게 준비. 빨리 퀘스트를 해서 새로운 메뉴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너무 느려. 포밍고에 비해서, 명성에 비해서 지금 진도가 많이 느립니다. 요거 한 100%로 채워보자고? 다시 다 해야 되나? 49원. 이것만 49원 해놓고 나머지 볼게요. 쟤 혼자 들어오고 나머지 다 안 들어오면 그냥 운이 없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그 확률이. 자, 이제 밤 된다. 어! 오네! 야, 이벤트 때만 잠을 안 자나봐. 잔다, 잔다. 하루 종일 디저트만 서빙도 됐고, 이제 하루 종일 수프만 서빙으로 가야겠네요. 왜 이런 괴상한 퀘스트를 자꾸 주는 거지? 3등급 호텔방 소유도 나중에 해야겠군. 잔다. 헉!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비진 않는 건가? 가격 낮춰야겠다. 100% 맞출 수밖에 없겠는데요? 한 90%대까지만 하라고?
56원? 아, 이 구석 창가는 양보 못해. 너도 70원으로 다시 올릴거야. 제일 좋은 자리 지금. 어? 붙어있지도 않은 거. 최고 VIP로. 여기는 100%로 하자. 됐지? Later. 됐어. 좋네. 잠들 잘 자는 거 보니까 아주 교도소 같고 좋구만. 자, 이제 3층 꾸밉시다. 아우, 야, 근데 피곤하다.